이제는 900원도 비싸다.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대세는 700원. 씹을 때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렴한 팔금 팀으로 인기가 많은 마르세유. 근데 이 팀도 끝판왕으로 제작하면 미친 성능이 나온다고. 드록바와 칸토나의 뚝배기를 노린 팀이며 예전에 제가 쓰던 클로스가 이 팀으로 왔습니다. 수비가 살짝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교체 자원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급여 조절 가능. 양발에 미친 슛을 장착한 드록바. 홍프킥도 가능할 것 같은 칸토나. 마르세유 퍼터 맞돌이 펠레. 금카부턴 다르다는 자이르치뉴. 가격이 많이 떡상한 클로스. 이제 이 자리엔 호이비에르가 들어오겠죠. 꼬마에 종종 보이는 로지. 야무진 수비를 보여주는 블랑. 요즘 쓰기엔 속도가 아쉬운 드사이. 샌백과 풀백에 둘 다 쓸 수 있는 탕코. 열려있는 맨디까지. 펠레가 찔러줍니다. 스루. 선수들 움직임 믿고 반대편으로 제트웨이. 우마이. 스무스한 패스 연결. 퍼터. 격수들 믿고 자신있게 크로스를 올려줘요. 역시 드맨. 안기사의 패스 단속. 퍼터. 지나갑니다. 마샤. 칸토나 느리지 않냐고요. 모먼트 응카는 달라. 제또디. 박스 근처에서 패스를 돌리다. 드맨이 몸싸움 버티면서 길투볼롤. 양발 선수들의 장점. 약발과 달리 안정적인 논스톱 슛이 가능해요. 수비는 볼란치를 끌고 내려오는 게 좋았고 속도로 못 잡으면 몸싸움으로 담그세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호이비에르가 이적하면서 아쉬웠던 약발 볼란치의 자리도 커버 가능해졌고 양발 윙어로 리베리도 쓸 수 있어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 비주류 팀 중 하나입니다.